증산 상대님의 두존에 기록된 성주를 모시는 후천 조화 성경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삼척 경금 만궁 만국 화조 삼팔의 잣대 가벼운 가야금 만국을 화하게 합치는 아침 조선 이 안량동산 역사를 일컫는 것입니다. 천인 증검 사해 탕렬 십승의 사람 누피 채우는 무거운 검 숨쉼의 삼수의 어미의 사람 삼수의 벼트로 열어 벌린다. 천지 대기 무제 후생 하늘이 땅의 큰 기운으로 힘써 있는 좋은 나음이다. 음양 정기 자유 합화 그늘이 볕으로 바르는 기운 스스로 쫓아 따라 행하여 합하는 화합이다. 화합이다. 고수 신지 예루봉조 옛 나무의 새로운 가지 우는 망루 집에 봉황의 새 대지 춘님 출생인자 큰 땅의 부모의 숲풀에 나아 사는 큰 사슴 아들이라. 광명 1월 고자 환견, 빛 밝은 날의 달, 소경의 사람도 돌아와 본다. 빛 밝은 날의 달, 이 달을 뜻하는 것은 누스트라다모스 그림 예언에 보면은 겹쳐진 달 목걸이를 이제 하고 소두부족이 역사에 임하는데 이달 목걸이, 겹쳐진 달 목걸이 이 도형이 모든 종교에서 오시우를 한 분이 그 증표로 하여 목에 걸고 가는 목걸이입니다. 이것을 나타내는 글귀가 바로 빛 밝은 날의 달, 소경의 사람도 돌아와 본다 했습니다. 이제 이 역사 이 때는 이제 이 지성 의식으로서 알아볼 수 있는 구원의 역사이기에 정신만 바로 차리면 소경의 사람도 알아들을 수 있고 볼수 있다는 것입니다. 밝게 보시길 바랍니다. 제국 오행 병자 가유 절제하여 이기는 38 안량동산으로 가는 병의 사람 오른 병 나음이다. 모일 환명 갱견 요순세 뒤 따르는 날 돌아온 밝음을 다시 본다 요순의 세상이라 장춘 무시 학연 상설한 긴봄 없는 때 어찌 보는 서리 구름이 찬가 이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구름을 타고 온다는 성경에 글귀가 있는데 그 구름을 타고 온다는 뜻은 이런 뜻입니다. 이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의 뜻을 보면 이 하늘에 떠 있는 구름이 아니라 인터넷 정보망을 통해 예수님 재림을 알린다는 뜻입니다. 시사 경제 용어 사전을 보면 클라우드 컴퓨팅, 인터넷 기반의 컴퓨터 기술을 의미하는 것으로 여기서 구름은 컴퓨터 네트워크상의 숨겨진 복잡한 인프라 구조, 인터넷을 뜻한다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현재 인터넷 기반을 보면 네이버 클라우드, 안심백, 티 클라우드, 클라우드 프린트, 사운드 클라우드, 나무 클라우드. 이렇게 인터넷 기반을 클라우드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명명을 하죠. 클라우드라고 이렇게 명명을 합니다. 그러므로 인터넷을 통해 예수님 재림을 알린다는 뜻입니다. 이를 밝게 보시고 이에 따라 이르시기 바랍니다. 이에 따라 이르는 마음은 돌아오는 목숨의 예도입니다. 이를 밝게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